한 달에 10만 원 받았어요. 꿈꿔왔던 유학생활이 막 시작했는데 병원을 다니고 수업을 받으러 갔어요. 그래서 초반은 진짜 쓸데없이 진짜 그때 힘들었어. 근데 뭐 어떡해. 일이 일어나 버렸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몇 주가 지났어요. 기숙사 1층에 우리 유학생들을 이제 관리를 해주는 담당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오피스가 있어요. 거기서 메일이 와요. 나한테. 계좌번호랑 통장을 가지고 와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나 이미 돈 냈는데 내가 그거 잘못됐나? 이렇게 개별로 연락이 오니까 내가 그거 잘못됐나? 나 이미 돈 다 냈는데. 교환학생이란 게 학비는 이제 각자 원래 다니던 그 대학교를 내고 기숙사비나 생활비 그런 것들만 오기 전에 가는 대학교 쪽에다가 입금을 이미 다 시키고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미 돈을 다 보냈고 해가지고 내 통장은 왜? 뭐지? 하다가 오라니까 일단 갔죠. 이거 가지고 오라고 하셔가지고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왔다라고 했더니 어떤 종이를 나한테 내밀면서 여기다가 사인을 하래. 설명을 해주셔야지 사인은 왜 사인을 해. 그 계약서는 내가 내용을 모르고 사인을 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 이거 뭔데요? 그랬더니 정말 감사하게도 저한테 돈을 뜯어가려고 하는 그런 건 물론 아니었죠. 그때 당시에 일본에서 한국을 유학을 가는 사람이 진짜 그렇게 없었나 봐. 이거는 그냥 연세대학교로 가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한국 전국에 있는 대학교로 일본 대학교에서 교환학생을 가는 사람이 진짜 없었나 봐 그때. 그 반대로 한국에서 일본으로 교환학생 오는 학생들은 있었나 봐요. 이게 교환학생이란 게 말 그대로 그 학생을 교환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쪽으로 오는 사람은 있는 게 이쪽에서 이쪽으로 오는 사람이 지금까지 그렇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비율이 맞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라 간에 무슨 계약? 조약? 모르겠어. 무슨 뭐 이제 뭐 규칙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아마 한국 정부랑 일본 정부에서 맺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아마 못 쓸 거예요. 뭐 하도 유학생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서 이제 일본에서 한국으로 유학을 온 사람들 중에 내 입에서 말을 하긴 좀 그렇지만 성적이 좋은 사람들한테 장학금 같은 지원을 해주시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반대로 한국에서 일본으로 가는 사람들 중에서도 성적이 좋은 사람들을 몇몇 뽑아서 그분들도 똑같이 아마 받으셨을 거예요. 일본에서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어요 나는. 근데 뭐 어쨌든 하도 뭐 한국으로 갈 사람이 없었으니까 성적이고 나발이고 그냥 거의 대부분 받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모르겠어요. 이게 진짜 연세대학교를 갔던 게 정말 감사한 게 성적이 좋은 사람이란 걸 어떻게 그거를 추첨을 하셨는지를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래도 서울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마 대학 순으로 이렇게 뽑으셨을 거야 아마. 몰라요. 그래서 아 정말 감사하게도 내가 거기에다가 들어간 거예요. 그게 몇 명인지도 잘 몰라요. 거기 들어간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제 같은 기숙사에 있었던 일본 여자의 친구도 그걸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냥 대부분 좀 받았겠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학교에서 나랑 같이 갔던 남자애가 있었는데 그 친구한테도 야 너 받았냐? 내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못 받았대. 그래서 내가 어머 괜히 말했네. 했는데 아니 왜 못 받았지? 한번 물어봐. 해가지고 그 친구가 물어봤나 봐. 그 오피스 사람한테.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제일교포라서 한국 여권인 거예요. 그래서 한국 여권인 사람은 안 된대. 이건 좀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나도. 어쨌든 나라로 그냥 가는 거니까. 그래갖고 그 친구도 못 받았고 우리 학교에서 이제 다른 한국에 있는 대학교로 유학을 갔던 친구가 있었어요. 원래 내가 알던 친구가 다른 학교에 그 당시에 유학을 갔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못 받았나 봐. 그래서 와 학교 힘이 진짜 어마어마하구나. 진짜 나 운 좋게 뭐 물론 열심히 공부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정말 운 좋게 연대에서 이제 받아주셨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가지고 정말 감사하게도 생활비를 나는 엄마한테 어느 정도 받고 왔는데 거의 안 썼던 것 같아. 초반에만 썼지
거의 안 썼어요. 그 지원금을 한 달에 얼마를 받았게? 한 달에 얼마 받았게? 정말 감사합니다. 한 달에 80만 원 받았어요. 한 달에 80만 원. 근데 이미 기숙사비는 다 냈고 학비는 안 내도 되니까 그냥 오직 진짜 다 생활비로 쓸 수 있는 80만 원을 꼬박꼬박 매달 받았어요. 그걸 입금을 시켜주신데, 그래서 내가 네 해가지고 일단 사인을 하고 진짜 며칠 뒤에 내 통장에다가 80만 원이 찍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 견산한데 어머 개탔네 개탔네 해가지고 내가 엄마한테 그랬지. 엄마, 나 이제 지원금 같은 약간 이런 거 장학금도 아니고 지원금 같은 거 이제 받게 됐으니까 나 생활비 필요 없다. 근데 당당하게 엄마한테 말을 했죠. 그래가지고 진짜 감사하게도 뭐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물론 쇼핑도 했었고, 그때는 한국 물가가 지금처럼 이렇게 비싸지는 않았으니까 진짜 마음 편히 넉넉하게 생활을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덕분에. 이제 학기가 끝나고 이제 방학이 되잖아요. 비행기표도 이제 그거를 끊을 수 있으니까 일본을 이렇게 왔다 갔다도 몇 번 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운 좋게 연세대학교로 갔다가 교환학생을 오는 인원수가 그때 당시에는 많지 않았었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그런 지원금을 받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친구도 만들고 좋은 시간을 보냈다. 그래서 유학생 시절 때가 정말 전 세계 친구들을 사귀고, 뭐 물론 힘든 일도 있지만 그래도 정말 가기를 정말 잘했다. 그때 연세대학교를 안 갔으면은 아마 지금의 나는 없었을 것이고, 연세대학교를 가려고 공부도 잘 안 되고 뭐 시험도 떨어지고 점수 못 따고 막 굉장히 진짜 마음고생이죠. 그것도 마음고생을 하긴 했어요. 근데 아 정말 오길 잘했다 싶었던 순간이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생각이 나는 썰은 이 두 개고요. 이 두 개가 솔직히 충격적이어서 뭐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하고 하지만 일단 충격적이었던 썰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나중에 내가 이제 생각이 나면 그때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굴이 완성이 됐으니까 이제 나가서 내가 오늘 먹고 싶은 저녁 먹으면서 라이브 켜가지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먹는 일본 외식 먹방을 해보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라이브 할 때도 같이 많이 놀아주시고 채팅도 많이 쳐주세요. 해치지 않아요. 아셨죠? 저는 이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이.